어제 설명드린 석가모니 12연기 반야신경 사바와 야외의 해설 3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저께 그 삶과 죽음을 얘기했고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죽음의 강이 있는데 이것을 반야신경에서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야신경에서 이 반야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만 알지, 실제로 반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반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구마라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반야부의 그 경전 번역을 구마라집이 했습니다. 쿠마라지바라고도 하는데 구마라집은 너무너무 유명한 그 승려이고 그다음에 그 대단한 번역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죽기 전에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일단 씹는 밥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과 비슷하다. 단지 맛을 잃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구역질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나는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예언한다. 내가 번역한 것중 틀린 것이 없다. 그 증거로 나의 사후 화장된 후에도 분명히 내 혀만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실제 구마라집의 혀는 타지 않고 남았다고 합니다. 구마라집이 왜 중요하냐?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를 단지 뭐그 음만 빌려서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자 안에 다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구마라집은 그걸 번역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은 그 일반 그 승려가 아닌 대처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큰 경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마라집이 중국 불교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의 불경 번역 때문이다. 구마라집의 방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중국인에게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 공사상이 구마라집부터 시작한 겁니다. 공사상과 반야가 무엇인지 이해를 시켰다. 중요한 거는 그 한자에 많은 게 녹여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다 간자체, 약자를 쓰는데 실제로 그 한자체의 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형을 갖고 있는 민족은 지금 그 우습게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국어 공부에 이제 한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한문을 점차 잊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좀더더큰 우리의 고대 문명을 접근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구마라집이 공사상과 반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 이해를 시켰습니다. 구마라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인도의 명문 귀족인 아버지 쿠마라야나의 아들로 어머니는 쿠차왕국의 누이동생 지바카이며 쿠차국에서 태어난 그는 7세에 어머니를 따라 출가하여 아버지의 고향인 서역 카슈미르 야르칸트에서 대승, 소승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와 열심히 대승을 설파하여 그 명성이 중국 내부에까지 퍼졌다. 384년 쿠차로 쳐들어온 그 중국 후량의 장군 여광의 포로가 되었다.
군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광을 돕기도 했지만 여광은 그를 포로로서 취급했고 달리는 말에서 떨어뜨리거나 함께 포로로 끌려온 쿠차의 왕녀를 강제로 아내로 맡게 하는 듯의 잔악한 짓을 했다고 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여광과 여참 밑에서 양주에 살던 쿠마라 집안은 서기 401년 후진의 황제 요흥에게 국사로 영접되었다. 요흥의 뜻에 따라 여성과 혼인, 환속한 그는 이후 경전 번역에 종사하여 35부 300번의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쿠마라 집은 승려이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조카하고 결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황제의 뜻에 따라 여성과 혼인을 하고 그 혼인한 상태에서 많은 경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쿠마라집을 빼면 대승경전을 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쿠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을 보면 좌선 삼매경 3권, 불설 아미타경 1권, 마하바냐 바라밀경, 반야부의 핵심 경전을 27권을 거의 다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묘법 연화경, 이 법화경을 얘기하는데 이거 8권, 그 다음에 유마경, 그 유명한 유마경 3권, 대지도론 100권, 중론 4권.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불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마라집이 중요한 겁니다. 쿠마라집은 산스크리트어로 된그 경전을 불경으로 정확히 번역을 했고, 그 증거로 자신은 죽어서 절대 혀가 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쿠마라집의 독창적인 해석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극락, 지옥, 공명조, 번뇌 시도장. 근데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뭐, 물질이 곧빈 것이요, 빈 것이 물질이다, 모든 것은 뭐, 변하기 마련이니 고통이나 혼란을 빠지지만, 이거 정말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이게 아니고요. 실제 이게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진리지. 직관적으로 알수 없이 이상한 판타지 소설 같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건 넘어가고, 번뇌 시도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번뇌야말로 그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물론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있지만, 번뇌 시도장입니다. 이게 대승의 본질입니다. 바로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대승의 진리입니다. 이 사람의 공사상을 말해보면, 이 양반이 처음으로 공이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이란 이야기를 한자로 옮겨왔는데, 이게 정확히 구멍 혈에, 이게 공구 공짜 겁니다. 공짜일 겁니다. 그래서 공구를 갖고 구멍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뜻을 보면, 비다, 없다, 헛되다, 쓸데없다, 쓸쓸하다, 공허하다, 비개하다. 구멍을 뚫다. 이게 구멍을 뚫탄 겁니다. 그리고 통하게 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공짜의 해석은.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구멍 혈과
음을 나타내는 공이 합하여 이루어짐. 이건 네이버 한자 사전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네이버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자 사전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공. 도구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모양과 구덩이를 판 모양은 비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비다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파서 공구로 구멍을 파서 그 구멍이 비어 있는 것을 그 비어 있는 것을 빌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빌공을 네이버에서 보면 회의 문자로 나오는데 공자, 비다, 헛되다, 공허하다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자는 구멍 혈과 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양이다. 공자는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다. 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파서 그 구멍이 공간을 마련해서 그게 공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만드는 겁니다. 몸에.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하는 거예요. 공은.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달구를 그린 공자에 구멍 혈자를 결합한 것으로 흙을 다져 구멍을 만들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흙을 다져 구멍을 만든 게 아니고 이 구멍을 파서 이게 흙이 있으면 구멍을 파서 그 구멍을 팠으니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공구를 가지고 땅을 파다 보면 이 땅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비어 있는 상태를 갖고 이게 공입니다. 이게. 이 비어 있는 상태를 갖고 공이에요. 딴게 공이 아니에요. 진리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직접 바로 알수 있는 거, 즉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공자는 도구로 구멍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공간이란 뜻을 갖게 된다. 그래서 공자는 비다, 구멍이란 뜻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 상태를 비유해 공허하다, 헛되다는 뜻으로도 된다. 마음을 비우다는 것도 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보다는 실제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그리고 색을 보겠습니다. 색은 너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빛깔, 색채, 낯, 얼굴빛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색 얘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색정입니다. 색, 여색, 정욕 이겁니다. 다른 거는 구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 우리가 색하면 바로 섹스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떠올리거나 여자가 유혹하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게 색정이고 여색이고 정욕입니다. 이게 회의 문자로 사람과 병부절,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요게. 요 위에 있는 게 사람 인자고, 요 밑에 있는 게 여기 병부절입니다. 사람과 병부절. 그러니까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양. 의 뜻을 합한 글자로 사람의 마음과 안색은 병부절, 무릎마디, 무릎을 꿇은 모양처럼 일치한 데서 안색, 빛깔이란 뜻을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더 정확한 의미 전달은 이겁니다. 이게 여자가 앞에 있죠? 여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뒤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 앞에 애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이게 색의 가까운 문자입니다.
한자의 원형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야지, 한자의 원형이 아니고 한자에서 파생되는 의미를 갖고 한자를 해석을 하다 보면 오류를 놓치게 됩니다.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만들 때 구마라집은 그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색이란 단어를. 색자는 색채나 얼굴빛, 정욕을 뜻을 가진 글자이다. 색자는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을 그린 요 모양과 꼬리 파자가 결합한 것이다. 요자는 꼬리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본래 손을 내뻗고 있는 사람을 그린 이런 모양을 그린 것이다. 남자가 여기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앉히려고. 각골문에 나오는 색자를 보면, 여기 각골문에 나오는 색자를 보면 두 사람이 나란히 붙어 있는 요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색자에 있는 얼굴빛, 정욕, 색채라는 뜻도 사실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붉게 타오르는 얼굴빛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색이에요, 이게 색. 다른 게 색이 아닙니다. 이게 색이에요, 이게. 구마라집은 이걸 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마라집은 승려이지만, 구마라집이 원치 않았지만, 구마라집은 와이프가 있었고, 첩도 있었고, 많은 첩을 거느렸습니다. 황제가 주었기 때문에. 거느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거 외에는 자기는 할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번뇌 속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구마라집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승의 핵심이에요. 이게 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멍청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기는 자궁 속에서 나오지 않고, 부모님께서 같이 이렇게 합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생명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색입니다. 쿠마라지바의 공은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정확히 홍군형을 내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홍군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마라집의 공은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걸 말합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해서 쓴이 공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홍군형을 내는 것과 같으며, 토끼가 달에서 방아를 찧는 것과 같고, 남자가 자신의 주요 부위로 여자의 구멍 속에 삽입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마라집은 승려 생활을 할 때도, 경전을 번역할 때도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뇌 속에서 진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한 겁니다. 색. 남자가 여자의 중요 부분에 자신의 중요 부분을 넣는 것이나, 즉, 시공, 도구로 구멍을 파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단, 여기서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색 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혼돈하면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합숙해서 섹스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가다가 잘못 빠지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 잘 보십시오. 차이점은 인간의 색은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이 남녀 합방을 하루 종일 할수 없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30분, 10분도 안 됩니다. 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1시간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작업은 홍근역을 만드는 일은 몸이 아프지 않고 뭐 적당한 상태면 하루 종일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염으로 만트라를 계속 속으로도 할수 있고 입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만트라를 계속 하면서 은염으로 자기 그 몸속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자기 몸속에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계속 은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계속 만트라를 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계속 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의 색하고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의 작업은 홍근영을 만드는 거예요. 홍근영. 실제로 우리 몸에 균형을 내는 거예요, 균형을.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게 몸에는 이 육이 이렇게 싸고 있고 그육 다음에 이 혼이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육혼 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혼이 에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6에서 바로 0으로 갈수 있는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의 정확한 지시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고, 올바른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도예요. 인간의 도구는 자신의 중요 부위지만, 공의 도구는 만트라, 진언과 그 위치에 대한 은염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구마라집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고 빈 것이고 빈 것이 물질이다. 이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거는 그냥 공이 비다니까 빈건줄 알아요. 빈게 아니에요. 물질이지만 그 물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는 게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고통과 혼란에 빠지지 마라. 이게 더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혼란스러운 얘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진리를 믿고 하니까 진리에 못 다가가는 겁니다. 이런 풀이는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고 직관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상념의 결과물이다. 이게 아르마리입니다. 이게 아르마리.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르마리. 이제 반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반은 여기 보시면 가지반, 일반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반을 얘기하면 너럭바위 반석, 뭐 넓고 평평한 큰 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반야, 만물의 참된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깨뜨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깨뜨려요, 이게? 에?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이 한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한문에 그 생긴 모형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거를 중국 사람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쓴 한자를 단지 그 번역을 해서 가차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반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배주하고 그 다음에 막대수하고 결합된 그 한자입니다. 이게 이 배주와 막대수가 결합이 됐어요.
배가 왕래하여 돌아다닌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본디 뜻은 돌다 주위를 뭐 둘러싸다 전하다 옮기다 나르다 따위 뜻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저울 막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반이에요. 왜 배가 필요하고 왜 노저울 막대가 필요하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삶에서 죽음의 강을 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요 삶에서 죽음의 강을 넘는데 강이 있잖아요.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배가. 배하고 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반입니다, 이게 반. 이게 반자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반. 반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야는 뭐냐? 이반뭐 이거는 그냥 앞에 거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주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주 배 선박 요게 배주입니다. 요게 배주. 요 갓걸문은 이렇게 표시되고 그리고 몽둥이 수 오른손으로 여기 손 모양이 나오죠.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치고 있는 거. 이게 노예요, 노. 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야는 얘기했고 반은 얘기했고 야를 얘기했는데 야가 뭐냐? 야를 보면 풀초가 있죠, 여기. 초두머리. 한자에 초두머리가 나오는 경우는 잘 보시면 이게 거의 약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초. 약초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오른손 우자가 나오죠. 오른손으로 약초를 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캐는 일이라고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야 의 뜻은 뭐냐?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약을 케어먹고 불로불사의 실체를 깨닫는 일이 반야다. 더해서 영약이 손에 나오게 하는 일이 반야의 결과물이다.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아는 중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본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반야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반야신경을 외우면 반야신경이 그냥 알아집니까? 문수보살이 하도 멍청한 중둘이 많아서 하도 하다 하다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했다가 뭐 저한테 별로 알려주시던 거 없었어요. 그냥 시키기만 했지. 아무튼 반야가 이겁니다. 이게 참 만물의 참된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에? 배를 타고 삶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죽음의 강 속에 종을 넘어서 거기서 영약을 캐어서 그 영약을 먹고 불로불사의 몸이 되면서 그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이치를. 그리고 좀더 나가서 그 불로불사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이 불로불사가 돼서 손에서 이 약초가 나가는 거예요, 약초가. 그래야지 보살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시주한다고 보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이목구 한다고 진짜 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짜 중이에요. 팔지보살이 되지 않고 시루가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 중입니다. 오늘 좀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들에게 묻고 싶다. 불법을 어떻게 꿰뚫는 건데, 선빵에 앉아서 이먹고 해서 불법이 꿰뚫어지면 왜 아직도 중들 중에 시루가 있는 제대로 된 승려가 없는가? 지금 성철 스님을 능가하는 중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성철 스님은 정확히 칠지보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지보살은 하늘의 도는 알아요. 하늘의 도는 열심히 닦고 갔습니다. 땅의 도, 인간의 도가 없습니다. 왜? 청동 거울은 열심히 만들었지만 청동 방패는 만들었어요. 청동 방패는. 하지만 이 방패가 청동 검이 되고 이 검에서 다시 고곡으로 고곡이 나와야 돼요. 고곡이.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는 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는 주구장창 마음을 닦는 거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 칠지보살이죠. 이건 시루가 없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시루가 없어요. 무명은 타파했지만, 무명을 타파해서 그 무명을 타파한 게 행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의 핵심은 심오하고 심오합니다. 반야라는 게이 삶, 여기 다시 말하지만 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이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이에요. 죽음의 강이. 오리온은 물이 뜻하고는 그냥 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죽음의 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너려면 반야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저어서 여기 약초가 나오면 그 약초를 먹고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를. 그러면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서.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냥 아하고 어하고 이렇게 돼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방바닥 두들기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이먹고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선문답을 서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걸 넘어가면, 어제 제가 이제 모지사바에서 모지사바를 여기 뜻대로 그냥 제가 이제 해석한 대로 넘어갔는데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해석을 할 생각도 없었고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뭘, 이해를 뭘 알아야지 이걸 해석을 하고 하죠. 뭘 알아야지 해석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지사바예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마라집의 혀는 타지 않았습니다. 구마라집의 혀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해석이 구마라집의 의도하고 틀리지 않다면 제 해석은 맞습니다. 이게 모지사바인데 이게 보살보예요. 근데 보살보를 모자로 씁니다. 모자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자를 이렇게 보면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 제가 아까 그랬죠? 약초를 얘기한다고. 약초를 얘기하고 음을 나타내는 부를 내는데 이 부가 뭐냐면 침부, 침뱉을 투, 이겁니다. 침을 뱉는 거예요. 보통 보면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나 뭐그한 분들이 이제 애들이 다쳐서 오면 막침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침이 그 약이라고 개념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불사약을 뱉는 사람,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 그리고 제 모지, 지자는 끌제, 떼지어 날씨인데 제 한자를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제방변이라고 이 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시가 나오는데, 이게 합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건데, 지자죠, 지자. 정확한 그 모지. 근데 음을 나타내는 시자가, 시는 바로 나가다, 물건을 나르는 일. 또 먹을 것을 퍼내거나 퍼넣거나 하는 도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을 것을 퍼내거나 퍼넣거나 하는 도구, 물건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일. 그래서 손으로 뭘 하는 거예요. 손으로 먹을 것을 퍼내거나 퍼넣거나 하는 도구인데, 그걸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모지는 손에서 불사약이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지입니다. 그래서 손에 불사약이 나오는 행위. 여기 보시면 제 끌다 해서 손수, 오를 시자가 결합한 뭐 옳다 바르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발음 역할만 하고 있다. 제자의 사전적 의미는 끌다. 그러니까 손을, 그러니까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을 퍼내거나 퍼넣거나 하는 도구인데, 이걸 땡긴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끌어당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들다, 높이다. 그러니까 불사약이 나오니까, 손에서 불사약이 나니까 손에서 손을 들다,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 의미하는 겁니다. 손이. 그러니까 손에서 올바른 게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올바른 게.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지까지는 했고, 사바인데, 여기 보시면 사자가 밑에가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집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보면 요 사자, 모래 사자, 이게 봉황 사자도 되는 겁니다. 이 모래를 뜻하기도 하고 봉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봉황의 씨앗이라고 보셔도 되고, 모래알, 쉽게 얘기하면 이 모래알이 뭐냐면, 이렇게 모래알이 흩어져 있는 그게 뭐냐면 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별처럼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 몸 안에 여자가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형 문자로 보면 여자가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계집, 여자를 뜻함. 보통은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자나 남자나 모두 인과 같은 모양으로 쓰고, 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같이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란 자형으로 써도 그것은 남녀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경건히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을 경건히 모시고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고추 세우는 자세를 엿자라고 씁니다. 이게 엿자예요. 진짜 엿자. 여자 엿자가, 계집 엿자가 아니고, 신을 경건히 모시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경건히 모시는 자세 안에 모래사, 이 모래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 묘성이에요, 묘성. 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황소 자리에 묘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묘성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묘성을 보면 이 모성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별은 거의 그냥 살짝 반짝이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묘성은 움직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도를 공부하시거나 좀 하신 분들은 묘성을 보면 모성이 그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일 때그 황소 자리 바로 옆에 이제 황소 자리 안에 있는데 그 묘성을 보면 묘성이 정말 이렇게 계속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플레이아데스 묘성입니다. 묘성. 그래서 그이 사자는 뭐냐면 신을 모시는 사람 속에 봉황의 씨가 들어있는 모습. 정확히 얘기하면 묘성, 플레아데스가 들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도 있지만 자기 몸 안에도 별이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 보면 봉황사도 있고 모래사도 있는데 모래가 보통 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래인데 모래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사는 물이 있어요. 여기 삼수변이. 이 삼수변이 뜻하는 것은 이거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속에 조그만 별들이 반짝반짝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래입니다, 이게. 이거 사람을 모래로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봉황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본자,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 여기 보시면 삼수변이 있죠. 이 뜻을 나는 삼수변과 음을 나타내는 소, 모래알. 우주의 별은 모래알처럼 많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갠지스강의 모래는 비유했지만 그걸 우주에 비유하진 않았습니다. 넓은 강가에 흩어진 돌, 넓은 우주에 흩어진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곡식의 나달도 사자로 얘기합니다. 왜? 우주 속에 별이고, 물을 담고 있으니까, 물 속에 조그만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속에 조그만 씨앗. 이게 사예요. 그 생명의 씨앗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제 사는 해결됐고 파자는 뭐 할머니파 음녀파인데 이것도 똑같이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뭐냐면 신을 모시는 경건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모습 위에 파자가 있습니다. 물결파 방주파인데 요 삼수변이 있고 가죽피가 있습니다. 이걸 물결하고 진동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삼수변이 있고 여기 삼수변이 있고 요게 삼수변입니다. 소전의 삼수변. 이게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피, 가죽 피. 손으로 요게 손이에요. 밑 요게 손이에요, 요게. 요자가 손입니다, 여기. 요렇게 생긴 자. 이게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짐승의 가죽에 있는 그 가죽을 모든 걸 벗기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사바아에 세례가 파에 바자로 쓰는데 파에 세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다른 게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교, 장로교 이런 거다 헛소리입니다. 사람은 동물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습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동물의 습성을 완벽하게 껍질을 벗기는 걸 얘기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물에 깨끗하게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예수가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 여기 있죠. 성령은 뭐예요? 이게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이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화입니다, 화. 껍질을 벗기려면 손으로 껍질을 뜯어낼 수도 있지만 태워버리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과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아주 맑은 물. 태양 속에 있는 맑은 물. 그래서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짐승의 껍질을 완벽하게 벗기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든 행위를 벗기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그래서 사바까지는 했고, 가죽피, 똑같죠? 여기 보면 손이 있고, 짐승의 털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벗기는 거.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세례가 아니라, 사바하. 꾸짖을 가, 꾸짖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말씀은 자고 가짜가 돼 있습니다. 가짜가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원을 보면, 사전을 보면, 신자, 천간에 8번째 신자가 있고, 구자하고 합쳐진 모습을 말씀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 신자하고 구자의 합한 모습인데, 신은, 신이 뜻하는 것은 보통 이런, 이렇게 보면, 그냥 봐도, 그냥 침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그만 칼. 이런 조그만 칼. 칼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런 칼로, 그리고 입구는 맹세의 문서, 입구는 맹세의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거라고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을 때 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맹세, 삼가하다 말에서 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언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그 말씀언자에 보면 그 말이란 뜻을 가진 글자이다. 언자는 각골 문자로 보면 입구자 위로 나팔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것을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 일종을 그리는 설도 있고 나팔을 부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거 보세요.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걸 수도 있다. 이걸 잘 보십시오. 나팔을 부는 모습이란 얘기도 있고, 단순히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언자는 이렇게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붓으로 쓰일 때는 말하다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언자는 소리나 말이란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그 소리 음자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 음자는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아까 매울신이 나왔죠. 말씀원이 보면 말씀원이 이 신자하고 구자가 결합된 글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울신, 맵다, 독하다 이게 뭐냐면 종의 예전에 종의 이마에 먹씨를 넣는 바늘 모양을 본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이란 음은 끝이 뾰족해진 것이라는 뜻에서 온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수들을 그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막 바늘로, 먹물로 이렇게 그린 거, 문신하는 거, 그게 이거를 뜻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매울신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칼, 조그만 칼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이 각골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금문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과거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아프니까 맵다, 고생하다, 괴롭다, 신라면 맵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고생하다, 괴롭다는 뜻으로 쓰였다. 왜냐하면 신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날카롭고 아주 뾰족한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다는 것은 혹독한 생활이 이어진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신자는 노예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하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신자의 맵다의 뜻이 그 있는 것도 이들의 삶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생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신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노예와 같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자를 보면, 입구자는 여기 보시면 입구자가 쉬운 것 같으면 쉬운 자가 아니에요. 이게 입구자는 이거 입, 뭐 어귀, 사람들이 드나드는 만드는 공,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구, 주둥이, 부리, 아가리, 그 다음 입구, 항구, 관문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멍, 아까도 말씀드렸지, 구멍. 그 다음에 자루, 칼자루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칼자루. 그리고 말하다, 입 밖에 내다. 그래서 보면 이 상형 문자로 그입 모양을 본뜬 글자, 그러나 다른 글자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골의 자형은 입을 뜻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품자와 같은 물품을 나타내거나 각자와 같은 장소를 나타내거나 석자와 같은 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돌. 돌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 돌. 그래서 입구는 각골문으로 이렇게 보면 비읍자처럼 보이죠? 요걸 그 나중에는 이게 윗대가리 두 개를 떼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미음자처럼 보입니다. 이게 여기 입구자는 입이나 입구, 구멍이란 뜻을 가진 글자이다. 구자는 입의 모양을 본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로는 출입문이나 구멍같이 단순한 모양자로도 응용되기도 한다. 근데 이 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자
그래서 만스먼자를 이제 정확히 해독을 해보면, 이게 아까 신자가 조그만 뾰족한 칼이라고 그랬죠? 조그만 팔이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입구는 뭐냐면 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갖고 이 조그만 칼을 갖고 돌을 구멍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칼집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언자는 이 신자가 칼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조그만 구멍으로 조그만 그 뾰족한 날카로운 칼로 이 돌에 구멍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만트라로 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어는 이 신하고 이 돌로 되어 있는데, 이 날카로운 이 조그만 날카로운 이 도구로 돌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돌에 계속 구멍을 내는 거예요. 돌에 계속 구멍을 내는 게 이게 공입니다. 구멍혈, 공구로 구멍을 파는 거. 이게 공입니다. 이게 만트라예요. 이게 만트라. 제가 얘기하는 진원수행이 이겁니다. 만트라. 진원수행.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그 조그만 그 뾰족한 도구를 갖고 이 돌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돌에다 구멍을 내는데, 이게 아까 말씀원에다가 사바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원에다가 오를 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어는 제가 얘기했죠. 돌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 가는 뭐냐? 옳다, 허락하다, 듣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칭호란 얘기도 있고 신의 칭호란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막혔던 말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뭘 알고 알겠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갑자기 말문이 탁 트이는 경우, 그게 갑니다. 그게 갑니다. 근데 말문이 튀었다는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 언이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언을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죠. 돼서 옳다, 허락하다는 뜻이 있죠. 막혔던 말이 튀어나온 데서 옳다, 허락하다. 이 구멍 공자가 거기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딱그 순간에 공이 돼서 딱 이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합니다. 사바하. 그래서 뜻이 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에서 입고 뾰족한 돌로 돌을 뾰족한 도구로 돌을 새기다. 이게 공자라고 그랬죠. 요즘 같이 얘기하면 그 반도체 칩에 이게 반도체 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처럼 이렇게 이게 봉인된 겁니다. 봉인된 거. 그 봉인된 반도체 칩을 허락한다. 봉인을 풀었다. 공이 뚫렸다.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비었어요. 돌의 통로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봉해졌던 돌이 뚫린다. 돌은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에서는 수가 나옵니다. 막혔던 돌에 구멍이 생기다. 그 돌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이게 합니다. 이게 진짜 하의 뜻이에요. 구마라집에 혀가 타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도 해석을 안 하고, 하나도 모르고, 1000년 이상 지내왔던 겁니다. 중들이. 그런 중들이 시주도 받고, 절도 운영하고, 큰 소리 치고, 사회 나가서 중임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현실은 이제 부셔져야 됩니다. 무식한 중도는 없어져야죠. 중이 됐으면 대중을 올바르게 이끌어야죠. 중도 아닌 놈들이 중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늘을 욕보이는 거고, 문수보살을 욕보이는 거고, 구마라집을 욕보이는 거죠. 아무튼 사바의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지 보 불사약을 내뱉는 보살, 지 손에서 불사약이 나오는 행위, 사바하 신을 모시는 사람 속에 여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봉황의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소자리가 사람 몸에 이렇게 있으면 무릎 꿇고 있는 자세라고 보면 요 정도라고 그랬죠. 이게 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묘성. 묘성에 씨가 들어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도 우주가 또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각기 개인의 우주가. 우주의 모형을 그대로 복제한 우주가 인간의 몸 안에 있어요. 모지, 사, 바. 똑같이 여가 있죠. 신을 모시는 사람이 동물의 껍질을 벗은 다음 강이나 바닷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례를, 제대로 된 세례를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 안에 봉해졌던 돌이 뚫립니다. 돌이 뚫리고, 돌은 금이고, 금생수, 막혔던 돌에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이게 모지사바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풀어준 중도 없고, 책으로 나온 책도 없고, 제가 경험하고 수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자를, 구마라집 혀가 타지 않는다는 그 근거 하나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반야신경은 상상 속의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직관적인 거예요. 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몸에. 단지 올바른 중이 없어서 그걸 알려주지 못한 겁니다. 올바른 목사가 없어서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세례는 정확히 인간의 몸에 있는 껍질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이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성령이 이게 손이 보통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만트라를 하면, 말을 하죠. 말을 하면, 그게 뭐냐. 날카로운 도구로
돌을 계속 돌에다 군형을 내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이게 공. 다른 게 공이 아니에요. 판타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공은 이거예요. 만트라를 계속 하고 만트라를 하는데 만트라 그 위치를 은염상으로 하면 거기에 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고 맑은 깨끗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예요, 이게. 다른 게 세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그 가짜 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어저께 그 설명을 드린 게 99.9%가 가짜중이라고 그랬죠. 99.9%가 가짜중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료는 8지 이상 돼야지 시료가 생기는 겁니다. 7지는 시료가 생기지 않아요. 그 유명한 성철스님도 7지밖에 안 됐어요. 시료가 없었습니다. 시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계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계에 갔다 와서 속았다고 그 석가모니한테 한탄을 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대도둑이라고 그러고 저 달마를 소도둑이라고 한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수보살은 욕을 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은 진리를 다 가르쳐 줬거든요. 반야신경으로. 그리고 반야신경을 번역한 사람은 누구냐? 구마라집이에요. 구마라집은 자기 한자에 정확히 똑바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걸 중들이 오해하고 판타지 소설을 지금까지 쓴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이 뭡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판타지 소설을 썼죠. 2000년 정도. 제대로 한 중이 거의 희소수에 몇명 없었는데 그게 대가 이제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 그 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소승불교한테 맨날 씹히고 있는 겁니다. 중승은 시루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시루가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인자가 있고 승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병과 음을 나타내는 증으로 이루어지며 범어인 승가사의 음역자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사람. 여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이죠, 증. 이게 시루예요, 시루. 여기 보시면 이게 시루입니다. 사람 옆에 시루. 정확히 시루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허리 뒷부분에. 단전에 있지 않아요. 단전이 뜨끈뜨끈한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해갖고 이게 구멍이 뚫려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전에 뭐가 됐다고 개소리 하는, 뭐,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을 된걸 가지고 뭘 얘기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람이 시루를 갖고 있는 게 중승입니다. 승자는 스님이나 승려를 가진 뜻이다. 승자의 본래 범어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이다. 불교가 탄생한 고대 인도에서는 법사를 심할라드 비바. 이게 비파사나하고도 연결됩니다. 비바라고 불렸고, 이 말은 중국에 넘어오면서 한자로 승가라고 했습니다. 승가. 승가라고 바뀌었는데 이를 죽여서 승이라고 했습니다.
승자는 범어에서 유래한 글자고 속세를 떠나신 스님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보세요. 승자는 시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루를 갖고 있는 그 시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루는 팔치보살부터 있는 겁니다. 칠지도 없습니다. 지금 칠지보살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칠지보살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육지, 칠지? 칠지 근처에 간 사람? 왜 그러냐면, 성철스님 이후에 제대로 된 승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칠지예요, 성철스님도.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대승불교가. 일찍 증.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보시면, 여기 보면 겹치다, 포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증의 본자. 물을 담는 밑바닥 부분과 구멍이 뚫린 깔개, 김이 오르는 모양의 글자로 이루어지며 시루를 본뜸. 빌어 겹치다. 일찍. 이런 뜻이 됩니다. 요게 각골문이에요. 보시면. 요게 시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옆에 시루가 있는 게, 이게 진짜 중이에요. 다 가짜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 여, 짝녀, 짝, 벗 비슷한 또래로 서로 친하게 사귄 벗하다 동반하다 형성문자 려의 본자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인변과 음을 나타낸 동시에 사람을 모으다. 모으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로 이루어져 동아리 한 패를 뜻함. 여의 본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글자처럼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등뼈가 이어져 있는 모양을 본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를 보면 시루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이 진짜 승려의 어원이다. 이게 진짜 승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절에 있는 중들은 다 99.9%가 가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그러냐면 중들 중에 산택통기라는 걸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벌써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또. 그래서 지금 불가에서는 팔찌보살이 없는 겁니다. 팔찌보살이. 이게 팔찌보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루가 생기기. 여기에 청동검이 나오는데 이 청동검이 이제 시루의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지에서 완벽한 시루가 생깁니다. 구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지까지는 청동 거울만 만드는 겁니다. 청동 거울이면서 청동 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늘의 도예요. 하늘의 도. 이건 땅의 도. 이건 사람의 도.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천지인 3부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북두칠성을 다 모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